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인천 소식통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인천 소식통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에 지역 상권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물론 농민까지 판로에 걱정이 큽니다. 상황이 이렇자 공직자들이 직접 팔아주기에 나섰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이 찾아가 봤습니다. 한산했던 어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꽃게도 한 봉지 가득 채우고 제철 맞은 주꾸미도 바구니째 담는데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공무원들이 수산물 팔아주기에 나선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소래포구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소래포구를 찾은 간부 공무원은 약 70여 명, 약 1천만 원 정도를 팔아줬는데요. 이달 중에 직원들이 한 번 더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요. 상인분들 힘내시라고 소래포구 신선한 해산물도 구입하고. 인천시청에도 작은 직거래 장터가 섰습니다. 남동구 수산동의 한 농장에서 막 수확한 신선한 딸기가 팔려나갑니다. 원래는 유치원을 비롯한 학생들의 체험을 위해 재배한 딸기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공직자들이 팔아주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1차 판매에서 290만 원 상당의 딸기를 팔아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운데 이렇게 농민을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죠. 뭐 비타민C가 좋다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딸기도 많이 드셨으면 뭐 좋겠어요. 인천 소식통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육교는 10년 넘게 지연되다 2017년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3연육교를 고속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통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인천 소식통에서 담아봤습니다. 제3연육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입니다. 지난 2006년 영종 청라개발조성 원가에 건설비가 반영됐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민자사업자 손실보전 문제로 사업은 10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2017년 인천경제청은 손실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오는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제3연육교를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라 진입도로 교통 혼잡 해소, 고속도로 상고도로의 무료화, 그다음에 단차 및 방음벽 등으로 인한 도시 단절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남청라 IC부터 신월 IC 구간의 지하에 도로를 개설할 것을 건의해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3연육교를 포함한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인천시가 검토 중인 안은 두 가지입니다. 제3연육교를 제외한 남청라, 서인천, 신월IC 노선안과 제3연육교를 포함해 확장한 영종도, 여의도 노선안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제3연육교가 기존 일정대로 정상 개통되지만 청라, 신월 구간의 교통 혼잡과 상습 정체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두 번째 안으로 추진되면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8년인데 더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탈 단축한다든가 또 에탈 면적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인천시는 영종 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 등 개통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협의 없는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3연육교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용객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소식통 조현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잘생긴 개그맨 조현민이 함께하는 인천 강화군 고천리 동네 한바퀴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